자,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어디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생각... 아, 지방에서 네. 예, 뭐 행사가 또 좀 있고 집안일도 네. 그래서 월요일이 아니라 이번에 수요일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근데 장현주 네. 변호사 급거 투입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오늘 장현주 변호사. 예. 또 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매칭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옮긴 김에 한번 아예 옮겨도 되고요.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24일 날이 이제 1년 되는 날인데 네. 벌써 뭐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죠. 뭐 이런 1년 전쟁 1년에 대한 방송에서 워낙 많이 다뤘고 조금 안 짚어본 것만 간단간단하게 예, 하면 일단은 문명사적 전쟁이다. 아. 문명사적 전환의 전쟁이었다. 우리가 흔히 새로운 국제질서가 열릴 때는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냉전은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는 걸프전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그 세계화 시대 30년 이후에 일어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초독점의 시대로 가는 초독점의 시대. 예, 이제는 그 전 세계 플랫폼 기업에 의한 완전한 절대강자들에 의한 어떤 과두체제 이렇게 가는 어떤 새로운 질서 재편에 아, 그 네. 위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해석이시네요. 예, 또 문명사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대부분 전쟁은 군산복합체가 네. 하나의 배후 핵심 세력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이번 전쟁은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의 군산복합체가 완전히 종속된 전쟁이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한 명의 그 자금력이면 방산업체 미국의 상위 다섯 개 업체를 사고도 났거든요. 그리고 직접 우버 택시, 스타링크 위성,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어떤 그 빅테크 기업들이 가서 직접 전쟁을 수행해버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실리콘밸리의 힘이 거의 폭발적으로 그 보여진 양상인데 이걸 언론이 잘 안 다뤄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그 예, 전쟁터에는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시험장이 되고 어떠한 규제도 없이 예컨대 미국 내에서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건 사용이 금지돼 있거든요. 네. 개인 정보를 가지고 얼굴 인식을 하는 걸 금지돼 있는데 그런 어떤 업체들이 우크라이나 가니까 오히려 이런 기술이 전쟁에서 쓰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웅이 돼서 돌아왔어요. 아.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규제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데 기술의 해방구를 형성하면서 어떤 새로운 보여진 현상들. 그래서 급기야는 작년에 구글 회장 에릭 슈밋 회장이 네. 급거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서 너무 기술의 새로운 현상이 많아지니까 인터뷰를 하고 방문해서 쓴 짧은 논문. 네. 그 기술은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켜든가. 이게 요즘 기업에서 내는 이런 보고서들이 펜타곤 보고서보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국가로 재탄생됐는데 제가 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방송을 했는데 그러셨어요? 예, 오, 예. 여기 국내 귀화하신 분들. 예. 가족이 다 우크라이나 있는 뭐라 그러세요? 네. 제 짐작대로예요. 자기들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 이후에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 될 걸로 확신한데요. 휴대폰과 트위터로 전쟁을 다 했는데 모든 국민의 아침 일과가 일어나면 휴대폰 키는 거거든. 이걸 알아야 내가 생존할 수 있어. 그래서 맞다. 그게 저기 전 세계 위성 와이파이를 최초로 사용한 국가고 우리 다 지상기지국으로 하는데 거긴 우주 위성 와이파이로 다 이제 하려니까 이런 최첨단 실험적인 기술들이 우크라이나로 다 들어가요. 네. 반면에 러시아는 그런 인프라가 따라주질 못해가지고 이제 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명사적인 의미를 언론에서 잘 안 짚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전쟁에 관해서는 일단 네. 저는 미국 내 포린 어페어즈에서 지난주에 그 전문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주 흥미있는 현상은 네. 뭐냐면은 지금 현재 영토를 러시아가 점령한 걸 인정하고 종전 협상을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여기에 전문가들이 완전히 팽팽하게 갈라졌어요. 그래요? 네. Strongly agree, strongly disagree. 이 숫자가 똑같게 나왔는데 그래, 전 세계 석학들이 똑같이 나갔어요. 아, 한쪽은 이제 그 기업과 연결돼. 예, 조금 타협을 하더라도 평화가 옳다.
또 한쪽은 이제 그 아니다 그랬는데 두 갈라진 양상을 보면 이 전쟁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나오는데 네. 이제 존 미어샤이머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예. 종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처음부터 자유주의와 독재의 전쟁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그 자유주의자들 시각은 민주주의와 독재의 전쟁 이렇게 주로 하는데 그런 전쟁은 처음부터 아니었고 세력권의 전쟁이었다. 그런데 러시아의 세력권을 부정하면서 생긴 전쟁이기 때문에 그 세력권을 인정해주라. 이게 이제 헨리 키신저나 존 미어샤이머 같은 오히려 현실주의자들 시각이고 네. 그 반대편의 자유주의자들은 러시아는 전체주의고 중국도 저 권위주의고 이럴 때 서방의 단결을 이뤄낸 전 세계 민주주의 국 진영의 단결을 이뤄낸 말들에도 이념과 가치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세력권 경쟁이란 감각이 없어요. 이 자유주의자들. 오랫동안 미국이 단일 패권을 누려왔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그런 감각이 사라지고 우월감과 그 세계의 민주주의와 예. 시장 경제를 전파했다는 이런 어떤 어느새 미국이 선민 사상에 있다 보니까 이런 세력권의 현실주의 사상을 거부하고 이건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따라하기 좋은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 리버럴 베이스, 자유주의 베이스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호전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 그런 지성인들이 네. 완전히 이런 시각으로 갈려있는데 우리 사회 주류 시각도 이걸 민주주의와 독재의 전쟁으로 보는 시각이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식하는 네. 경향이 있고 북한도 그렇잖아요. 악마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국제정치에 도덕을 개입시키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죠. 원래 자유주의자들이 다 도덕을 개입시킵니다. 예, 그것처럼 위험한 네. 일이 없는 네. 거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어떤 세력 균형을 보고 지정학을 보는 게 차라리 솔직하고 평화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우리 사회 격렬한 논쟁. 네, 의원님 이제 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돈을 번 기업이 엄청나다. 미국 네. 기업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간을 다 죽이고 학살하고 말이죠. 그리고 평화를 깨고 에너지 네. 전쟁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전쟁을 사실상 부과시키고 네. 우리 같은 나라라든가 약소국 이런 데는 또 경기가 또 침체되고 그런 가운데서 대부분 한 1년 됐으니까 이제 좀 종전하고 평화로 해. 네. 이게 다 사실상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의 러시아의 전쟁 양상이 네. 단순히 어떤 그 전투원들끼리 군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네. 최근에는 에너지 기반, 그다음에 주거 시설, 네. 그다음에 식량, 네. 물류 네. 이런 어떤 그 인간 생활의 기본을 파괴하는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2차 세대제보다는 전략 폭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그 저기 전통적인 어떤 그 군대 간의 전쟁을 이미 넘어서 버리니까 네. 이게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치달으니까 전쟁을 끝내기가 어려워졌고 이게 한국 전쟁 양상입니다. 언제까지 가요 이거? 그러니까 우선 미국은 마쿠 협상으로 러시아하고 네. 종전을 협의하고 있지만 네. 우크라이나가 반발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예. 예.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이승만 같은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종전이 돼도 문제인데 너무 파괴돼서 이거 재건 자금에 우선 천억 달러를 긴급히 넣어야 됩니다. 지금 전비로 투입한 게 미국이 천억 달러 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방 국가들이 또 내고 해가지고 한 뭐 2천억 달러 가까이 전비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전쟁이 딱 끝나도 당장 인도적 그 구호와 재건에 필요한 돈이 천억 달러고 많게는 국가 정상화까지 1조 달러까지 보고요. 바이든이 그 기습 방문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예, 예. 그 언론사 기자 두 명만 데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비공개를 했다 공개한 바이든이 갑자기 그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한 건 왜 그럽니까? 일단은 전 세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그 저 캠페인을 계속하기 위함인데 공화당이 요즘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 전쟁을요? 이제 전비 지원 이거 너무 많이 준다. 아니 전쟁 초기에는 안 준다고 민주당을 공격하더니 이번엔 또 너무 많이 준다고 네. 공격을 하고는 거기도 예.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예. 바이든이 가서 약속한 건 5억 달러 지원이니까 사실 푼돈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인 이 전쟁을 지속해야 되는 게 유럽이 지쳐버렸잖아요. 전 세계가 이 전쟁에 지쳐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막
이제 좀 더 지원을 해줘. 그런데 미국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푸틴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타트 중단 법안까지 제출하고 말이죠. 네. 핵군축이죠. 예, 미국과 핵군축 문제. 예. 이건 이제 핵전략을 앞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핵 그 제한 협정 또 감시 사찰 이런 거 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근데 단지 이 조약 폐기가 아니라 잠정 중단이죠. 폐기는 아니에요. 네. 예,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되면은 저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전 세계적인 핵 확산 특히 북한의 핵 고도화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아서 훨씬 더 한반도의 안보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예, 그런 면에서 이 핵에 관한 국제 레짐을 갖다 흔들어대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앞으로 전 세계적인 핵 확산도 막기가 어려워져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냉전식의 그 어떤 핵군비 경쟁이 더 가속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악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둘 다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요. 전 세계가 끝내라고 지금 하는 거지 당사자들은 더 굶고 더 고통스럽더라도 러시아는 이 전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 3월 대공세가 예상된 3월 이후에 뭐 그렇다고 그러고요. 예, 3월 이후부터 전 세계 이제 우크라이나발 2차 충격파가 그 굉장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우리나라의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북한이 그 지금 러시아하고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두만강의 그 하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지금 러시아로 매일 화물 열차가 어마어마하게 출발하고 있거든요. 뭘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무기나 탄약을 보내고 받는 거는 에너지, 식량, 이런 어떤 그 북한에 필요한 물자들. 북한은 호기네 완전. 완전히 기회의 창문을 열어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도 없고 그러는데 완전히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 올라타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 안 도와주면 우리 러시아하고 갈 거야. 그치. 항상 걔네들 외교고. 네. 그래서 삼각관계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화성 15형도 중국을 향해 쏜 거라는 해석이 다분합니다. 그래요. 최근에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북한에 대한 회의가 됐는데 중국이 박차고 일어서질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 여태까지 안 쏘고 몇 달 참았는데 왜 이런 논의하냐 하고 쏴버린 거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에 대한 경고도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린 러시아하고 함께 가겠다. 이렇게 되는 과거에 거죠. 했던 이제 등거리 외교 그 노선을 같이 또 북한의 외교 노선이라는 게 결국 그거니까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양쪽 중국과 소련 속에서 예 그래서 저는 올해가 네. 저기 우리나라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역시 3월이 고비다. 그때 한미 연합 그 대규모 훈련이 실시가 되고 이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경고는 뭐냐하면은 사사건건 북한에서 건건 사사라 그러더라고 관찰해서 일일이 대응하겠다.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이 보여도. 그러니까 요전에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하니까 F-35가 발진한 청주, F-16이 발진한 군산을 향해 두 발의 그 초대형 방사포를 정확하게 거리를 맞춰 동해로 발사했거든요. 그게 월요일날 그러니까 특이할 만한 사실이 저희가 봤을 때, 부모님, 그 전에는 이제 미국을 향한 거였는데, 이제는 네. 한국과 네. 일본을 향해서 타격을 삼아서 북한이 행동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군사 행동이 벌어지는 당사국은 한국이건 일본이건 하는 족족 그대로 그 대갚아주는. 그리고 옛날에는 저기 작년에 보면은 연합 훈련을 하고 그러면은 동해에서 한다 그러면 동해로 미사일을 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리 쏘면서 경고하는. 그러니까 이게 네. 3월에 이게 강대강 충돌이 한번 있는데 우리가 거대 담론 차원에서 핵이 어떻고 확장 억제력이 어떻고 연합 군사 훈련이 어쩌고 그러는데. 실제 위기는 미세한 영역에서 이제 터져 나온다는 거죠. 국지적인 국지전이. 국지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겁니까? 이 전쟁 의지가 이렇게 하면 실제 전쟁은 안 나지만 굉장히 국지적인 영역에서 이제 그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을 통제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네. 중요한 것은 위기가 발생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기를 통제하고 관리해서 그렇죠. 유리한 방향으로 종결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이게 있으면 위기가 발생해도 두렵지가 않은 건데 기회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지난 무인기 사태 때 네. 그
윤석열 정부의 백배 천배 보복이라든가 확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압도적이고 우월한 전쟁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감성적 언어가 너무 저기 충동적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국방부가 뜯어말겼어요. 이게 반대로 된 거예요. 군이 막 강경하게 나가면 대통령이 문민 통제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이러면서 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 내가 국채를 보호하는 책임자로서 결정하는데 군도 복종해라 이래야 되는데 예. 이번에 대통령이 쭉 그 무슨 병정 노래하듯이 앞서가면 국방부가 오히려 신중하게 그걸 관리하면서 만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국방장관 같고 국방장관이 대통령 같아요. 그러니까 엉망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이 유사시의 위기시에는 통제 능력 불능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MB 때 천안함 연평도 사건입니다. 그때 정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엘리트 패닉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그 국민보다 국가 엘리트가 먼저 패닉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평도 포격전 때 그 우왕좌왕하고 완전히 무너졌네요. 이런 내부 시스템과 메커니즘 구조 분위기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찰하죠. 그리고 옛날하고는 다르게 하겠다는 거죠. 옛날에는 함정과 함정 뭐 이렇게 포와 포가 충돌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함정이 나타나면은 저기도 함정이 나오지만 해안포가 다 개문이 돼 있고 무인기가 날라오고 사이버전이 배합되는 이런 복합적 국지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국지전은 과거의 그 감각 갖고는 통제가 안 되는. 근데 이쪽은 윤석열 정권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될지 이때 대통령의 메시지를 뭘 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9.11 테러가 일어나니까 조지 부시가 테러 현장으로 바로 가가지고 소방관들하고 어깨 동무하면서 그날 하루에 세 건의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그게 미국의 비상 계획에 있는 문구들이에요. 그게 그 준비된 시스템이 딱딱 작동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저번 무인기 때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수해, 카카오 먹통, 무인기.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 일련의 시퀀스를 쭉 보니까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가 이미 마비 상태인 거예요. 그 용산으로 이전하면 정상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국민들이 나한테 책임 추궁할 게 두려우니까 그렇지. 미리 불필요한 그 강경 발언이나 그 과잉된 행동을 하고 정작 필요할 때는 없어지는 이 방식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게 모든 사태를 악화시키는 거죠. 이게 와 진짜 걱정 진짜 걱정된다. 예. 그리고 이것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안보 라인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면제자죠. 안보실 1차장 김태효 면제자죠. 그다음에 김성환 안보실장 그 석사장교 하루 군대 갔다 오는 거. 옛날 전두환 아들 시켜주려고 한 특혜 중에 특혜. 금수저 병역 그 하루 갔다 왔죠. 김대기 비서실장 6개월 방위 뭐 그것도 한 건 한 거지만 이러니까 어떤 그 이 전투 감각 내지는 이 안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신중한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게 그룹 싱킹 집단 사고가 돼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뭘 보여줄까 이 걱정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진일 정권이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그 리더십이 지금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유사하다. 그래요. 예, 지금 젤렌스키와 에르도안을 제가 비교하는데 네. 젤렌스키는 전쟁을 못 막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의 정말 그 실패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망명하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광장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저기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나는 떠나지 않겠다. 이거 메시지 뿌린 걸로 일약 영웅이 되고 그게 네. 국가를 구한 건데 네. 에르도안은 지진 난 지 사흘도 더 지나서 늦음하게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자기 변명하면서 이런 지진 어떻게 막냐 이렇게 염장을 지르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정부 비방한다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때 휴대폰에 연결해 호소하고 트위터 전쟁을 하고 막 사회관계망을 작동시켜 시민을 연결해서 나라를 구했다면 네. 터키에는 지금 연결된 세상을 그 유언비어 단속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 검열을 해버리니까 위기 대응 능력이 확 저하되는 거죠. 사회.
그게 에르도안의 길이냐 젤렌스키의 네. 길이냐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이태원 12구 참사에 보여줬던 모습은 에르도안의 길을 가는 거다. 이 나라의 지도자는 위험의 칼날 위에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그렇죠. 왔습니다. 워낙 복합 위기 시대니까. 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위험의 칼끝 위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를 꿈꾸는 거고 전혀 기대하지 말죠. 우리가 바라는 게 예. 그건데 먼저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심각하네. 지도자가. 그게 튀르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스마르크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북진통일 맨날 하자 그러다가 이틀 만에 서울 한강다리 폭파하고 튀었잖아요. 그것도 너무 가다 보니 너무 많이 가서 많이 부산까지 가서 또 되돌아와 대전으로. 가다 보니 너무 많이 간 거야 이게. 심지어 거기서 부산에서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비사가 밝혀졌잖아요. 그래갖고 진흙탕 그 뭐 지프차 타고 가다가 지프차가 빠져갖고 나와서 또 밀고 별쇼를 다 했었죠. 별쇼를 다 하다가 이제 결국은 혼이 빠져가지고 그게 바로 엘리트 패닉이라는 현상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도망간다. 네. 그런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평소부터 준비된 심성과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자세, 네. 그다음에 꾸준한 훈련, 네.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한 한없는 애정. 이 여기서 용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여기서 용기가 나오는데 네. 우리가 이런 지도자의 덕목을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진실을 말해도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나라. 네. 언론이 진실을 말해도 고발당하지 않는 나라. 겸손 앞에 진실한 권력. 그다음에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고 담대하게 희생함으로써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 이런 것이 갖춰진 민주공화제도의 기본이 바로 선나라를 내가 원하는 나라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추운 데서 촛불 드시는 이유는 그래서 드시는 네.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천공인가 말이죠. 네. 그 언제 수사 받으셨어요? 아, 1월 4일 날 갑자기 천공 수사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 뭐 수사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뉴스를 들으면 위에 천공이 증상이 생겨요. 그랬는데 1월 4일 날 일찌감치 조사. 그것도 제가 독촉해서 받은 건데. 그래요. 최근에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이 예. 책을 쓰며 공개하고 폭로를 하니까 네. 이제 여론의 압박 때문에 밀려가지고 뭔 수사라도 하는 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청이 최근에 나를 조사했다, 저를. 이렇게 브리핑을 하니까 언론은 요 며칠 사이에 갔다 왔나 보다. 이렇게 오인을 한 거예요. 뭐 언론에서 지금 마치 굉장히 많이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감추지 않고 네. 모든 걸 다. 근데 천공 조사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네. 아니, 석 달이 지났어, 지금 이 제가 폭로한 지. 예, 예. 아직도 조사를 안 했어요. 성역이에요, 조사 못 해요. CCTV. CCTV는 없대. 없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한 장소에 CCTV만 얘기한 거지 주변은 또 아재예요. 그 안에는 보전 연화가 훨씬 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그런데 언론에 저기 CCTV 영상이 삭제됐다 이러니까 그걸 지난주 월요일 날 경찰청이 브리핑했거든요. 네. 목요일 날 천공 측에서 간 적 없다고 최초 부인이 나왔는데 그래요? 예. 그랬는데 그게 아차 싶었던 게 건데 이 CCTV 없지. 영상 없지. 나 부인해도 되지.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게 나오니까 이게 바로 갔다는 증거야. 움직일 수 없는. 그 전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안 갔으면 이런 행태를 보일 이유가 그치.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조용히 있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CCTV 영상이 있다. 이거 보존기한 엉터리다. 이러면서 일주일을 싸우니까 어제 언론에 확인해 보니까 한 기자가 천공을 만났는데. 만났어요? 저번에 TV조선에 부인한 건 왜곡됐다. 네. TV조선이 왜곡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입장이 없다. 또 바꿔. 또 바꿔. 이게 뭐예요?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지금 저 매일 말이 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 얘기가. 그러면 갔다는 증거가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단신 뉴스를 보니까 그 천공 스마트폰, 핸드폰. 네. 그걸 추적했는데 그게 없었다. 천공은 휴대폰을 쓰지 않아요. 항상 그 측근이 쓰고 모든 전환 바꿔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 동행한 인물 휴대폰만 찾으면 되는데 제가 네. 동행한 인물을 알거든. 네, 누가 수행을 했는지. 네. 운전은 누가 했는지도 네. 알거든. 근데 제가 요즘 이런 걸 안 까고 있는 이유가 예. 경찰 하는 거 봐서
예,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수사도 못하고 안하지도 못하고 제 입에서 뭔 얘기 나오는가 이것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기자들을. 그러니까 저기요, 고발은 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김종대 저게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면은 역으로 육군참모총장 천공을 조사해야 되는 사태가 되니까 고발을 했는데 거꾸로 자기들이 조사받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게 고사를 해보니까 이게 황당한 거거든. 경찰 골치 아프겠다 진짜. 그러니까 김종대는 일찌감치 지발로 와서 조사받았어. 그것도 자기가 조사받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일찌감치 저는 확 해버리니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이 조사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그 더 탐사 조사한 것처럼 압수수색도 가고 뭐 김종대 털 거 없어? 네. 뭐 할 거 없어? 그랬는데 아니 그 주장밖에 없기 때문에 혹은 3시간이면 조사가 끝나요. 근데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셨기 때문에 허위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경호처하고 청공하고 다 조사받아요. 그렇지. 경우가 이렇게 되고 나는 기다리고 룰루랄라니까 제가 고발인이 된 것 같고 그쪽이 피고라 발인이 된 것 같은 황당한 그러니까 여기서 경찰 수사가 멈춰버려. 그리고 안 할 수 없고 뭐 했다 그러고 할 수 없고 한다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이 게임에서 저는 개인이지만 아 제가 밀릴 것 같습니까? 거기는 시스템 아니에요. 예. 거대한 시스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다 제가 가진 거는 다 얼마든지 경찰 조사에 응하고. 네. 저는 뭐 체포하려면 체포하고 조사하려면 조사하고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라. 기꺼이 다 해드리겠다. 아니 개가 물라고 할 때 앞니빨이 힘이 세요. 이때 확 뽑으면 여기 다 나가. 근데 더물어 하면 어금니는 힘이 없다고. 그때 빼면 된다고. 검찰이나 경찰은 개같이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사하셔라. 집에도 한번 와 보셔라. 그런데 이러면은 모든 게 그쪽이 조사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니 좀 국회에서 무슨 천공을 청문회 추진한다고 하더니 그거 못하는 것 같은 민주당에서. 그게 무산되는 걸 보고 천공이 국회 나오겠다고 또 요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열리지도 않을 청문회 출석하겠다. 아이고 하여튼 참. 이게 바로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로 이제 쭉 이렇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언론이 이제는 저를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로지 제가 원하는 건 진실입니다. 네. 법정에 가서 그 증언할 거 많이 지금 카드를 네. 준비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러면서 하니까 저게 뭐지 하면서 뭐 CCTV를 까보기로 지네 자체 하나. 조사하면 될 거 아니야. 국방부 사람들, 그러니까 본 사람들, 국방부, 제보한 사람 다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김종대 의원님 카드가 다 나타나는 거 아니야. 네. 국방부 육군, 그 입 다 막아야 되고 그다음 위증교사가 돼야 되고 제일 한심하고 황당한 게 국민의힘의 A 의원이에요. 그날 천공하고 같이 간 저 애가. 아직까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없어요. 이응 의원? A예요? 네, 윤입니다. 예. 굉장히 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서요? 아니, 그렇죠.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은 제 말이 가짜뉴스라는데 정작 네. 국민의힘의 당사자 의원은 그 말을 못해. 아직도 공개적인 입장을 못해. 그 사람 이름 이미 까진 아니, 것 뭐, 언론에서 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일부러 그걸 안 쓰는 이유는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세상에 그날 관저에 그 국민의힘 의원 내외 천공 네. 그다음에 천공 운전사 천공 수행하는 거 예. 일정 담당 특보 예. 뭐 다 한 보따리가 갔는데 알겠습니다. 아 이제 더 듣고 싶은데 다음 주 월요일 날 2편 예, 예. 2편 듣겠습니다. 2편 하겠습니다. 2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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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저 기다리신 분 있어.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네.